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영희 대표님. 자, 오늘 로봇 준비를 해주셨는데 로봇주가 테마주로 장을 이끌던 때보다는 힘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완전히 죽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예, 우선 CES 2024 이후에 기대감들은 모두 차익 매물이라는 관점 안에서 좀 한 달 보름간 조정을 좀 받았었고, 다시금 엔젤 로보틱스의 신규 상장 가시화 부분, 그리고 어제 LG전자가 이 지분 투자를 좀 결정했던 베어 로보틱스의 투자 이슈, 이 부분들이 로봇주의 추세 전환을 좀 이끌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 로봇 섹터의 경우에는 지금 약과권 안에서 많게는 한 4%대 정도 소폭의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엔젤 로보틱스의 공모가가 좀 확정이 되고요. 내일부터 양일간 청약이 좀 진행되고 26일 신규 상장 일정에 관련돼서 웨어러블 로봇 전문 기업인 이 엔젤 로보틱스의 상장 기대감과 동시에 로봇 섹터의 수급이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LG전자와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CES 2024에서 뭐 언급을 했던 것처럼 로봇 사업에 대한 이 전략적 투자 또는 M&A에 대해서 전략을 좀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과연 올해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어떻게 투자 유형으로 좀 결정될 것인가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수반된 바 있었고요. 여기서 먼저 LG전자가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이야 로봇 스타트업 기업 이 베어 로보틱스의 전체 6천만 달러 규모, 우리 돈 약 8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LG전자가 지금 전략적으로 지분 투자에 관계 있는 로보스타라든가 로보로보의 경우, 그리고 여기서 엔젤 로보틱스의 지분 투자 이슈도 좀 있었고요. 전체적인 어떤 전략적 사업 제휴 안에서 지금 LG전자가 그룹 내에서 가장 이 로봇 사업에 대한 상용화를 가장 먼저 확대시키는 전략 안에서에 대해서 관련주들의 수급을 좀 더 주시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삼성전자의 전략 역시도 이 AI 집사 로봇, 이 볼리의 경우에도 웨어러블과 좀 연계돼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최근 이재용 회장이 좀 지시를 했다라는 어떤 언론의 보도가 좀 있었기 때문에 가시화된 M&A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이에 따른 어떤 낙수 효과 관점에서 로봇주들의 개별적인 어떤 수급도 주시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큰 폭의 어떤 기대감들을 좀 수반하지는 않았지만 엔젤 로보틱스가 오늘 공모가가 좀 더 확정이 되고 전일 있었던 기간 수요 예측에 관련된 어떤 흥행 여부, 이 부분이 오늘 오후장 이후에 로봇 섹터의 어떤 이 추세를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청약일 관점 안에서에 대한 수급 변화, 여기에 대거의 뭐 청약 준비금이 오히려 좀 더 많이 몰리게 된다면 로봇 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좀 더 확대시키는 어떤 시선 부분, 그리고 26일 상장 모멘텀 이런 것들을 좀 주시해 본다면 로봇 섹터는 지금부터 관심 갖기 좋은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자, 로봇 섹터 엔젤 로보틱스 상장으로 일단 관심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의 움직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이사님. 자, HBM의 시장 지배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여전히 이제 뭐 HBM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승의 어떤 진행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고점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좀 장치반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바이오, 반도체에게 상강을 계속 이루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750에서 $950 정도? 일단 이 박스권에 일단 머물 가능성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업황이 꺾였다라거나 뭐 증시가 대세하라고서 안 됐거나 뭐 그렇게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 좀 제한될 지연정 반도체가 꺾였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엔비디아 그 아래쪽 하단에 있는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계속해서 활발하게 주가 움직여줄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려 보고 싶어요. 일단은 올해 이제 글로벌 HBM 시장 규모가 이제 141억 달러 정도 전망이 되게 되면서 2023년도 대비해서 한 150% 정도 성장 예상이 되는 상황들이고요. 그 속에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이제 D램 매출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로 이제 확대가 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기존 D램 대비 이제 HBM 같은 경우는 5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2023년도 10%에서 올해 20% 올라가게 되면은 그 효과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램 매출 100%와 이 HBM 매출 20%가 맞먹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예상대로 전체 매출 20% 정도 차지하게 된다라면은 실제 효과는 상당히 좀 크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HBM은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라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이 HBM부터 실적으로 반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실적주로서 충분히 매력은 여전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전반적으로 반영됐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뭐 그 문제는 저도 할 말은 없다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뭐
HBM은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고 CX는 아직도 오진 않았습니다. 온 디바이스 AI는 올해 올려고 하고 있고 또 온센스 AI는 아직 얘기도 안 나오고 있죠. 작년에 나왔다가. 그렇기 때문에 시장 계약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고점을 논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HBM 공급 물량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고점을 말씀하신 분들이 이제 삼성전자, 마이크론도 공급을 하게 되면서 공급 과잉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수율 문제라든지 발열 문제를 과연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깔끔하게 해결했을까? 거기는 아직 물음표가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작년에 HBM3를 그렇게 엔비디아 공급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물론 공급을 하지만요. 공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해설 당시에 보게 되면은 수율하고 발열 문제 때문에 퀄 테스트 계속 통과를 못했었거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HBM3E를 한다. 요거를 알리고 싶었던 것들이지 아직까지 공급은 미확정적이다라고 좀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율을 과연 잡았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데 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미 반도체 쪽으로 본인 장비를 대량 수주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량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삼성전자라든지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아직 대량 발주된 이유가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적어도 올해까지는 그리고 내년 초반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이 하이닉스였던 아성을 넘어설 가능성은 아직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HBM과 관련된 어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여전히 수요 우위 시장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 뭐 HBM 같은 경우 앞으로 수율이 좀 중요해질 것 같아요. 단가도 올라가게 되고 공정 난이도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 수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또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격이 비싸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삼각되는 비용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또 이제 수율이 좀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테스트 기업들 ISC 뭐 물론 당연히 봐야 되고 이건 또 SK 하이닉스 향이고 최근 SKC는 인수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좀 봐야 되고 또 추가적인 모멘텀은 세계 최초로 이제 고속 버닝 테스트 소켓을 개발했는데 상반기 내 양산 인증되게 되면 또 독점적인 공급이 가능할 거고 그 비슷한 기업으로 이제 리노버 같은 경우도 최근 실적 기준해 가지고 신고가 나는데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SK 하이닉스의 HBM4 개발과 TSMC 협업계획 여기에 또 수혜가 되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닝 IPS 같은 경우는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웨이퍼 투명이 증가를 하게 된다. 이게 결국 HBM 생산 능력 확대로 인해가지고 웨이퍼 투명이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와 관련돼가지고 이제 전공정 장비 공급 기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스페타시스, 퀄타스 반도체, TLB 뭐 이런 종목들 한번 리스트업을 하셔가지고 좀 상승 나왔을 때 조정 시 한번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HBM 관련 시장 아직 고점 논란은 좀 이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HBM 관련주로 ISC와 에이징랜드, 원익 IPS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영희 대표님. 네, 저는 로봇스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방위 산업용 로봇 그리고 시스템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입니다. 직각 좌표 그리고 수평 다관절 핵심 구동 부품을 좀 제조해서 로봇에 연동시키는 기술인데 이 이외의 사업으로는 반도체 제조 공정용에 들어가는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공급하고 있는 공급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은 고객사의 투자 이 투자가 좀 전체적으로 어떤 지연되거나 1분기를 좀 이연 효과로 좀 작용하면서 4분기 기조에서는 수익이 좀 감소 효과로 좀 작용하면서 연간 매출액이 28.3% 그리고 영업이익이 36% 정도 감소했는데 올해 1분기 이연됐던 시설 투자가 다시금 재개가 된다면 관련된 어떤 이 수익 부분은 4분기 효과보다 1분기의 개선 효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로 보고 있습니다. LG전자가 베어 로보틱스의 투자 단행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의 상장 기대감들을 좀 더 부각시켜 볼 때 현재 LG전자가 지분 34%를 보유하고 있는 로봇스타의 경우에는 단기적 수급이 좀 더 이연될 수 있고 LG전자가 이 그룹 안에서에 대한 로봇 전략들을 좀 더 가시화시키는 관점에서 로봇스타의 낙수 효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된 이 수요 예측 부분 그리고 26일 상장 예정인 엔젤 로보틱스에 대한 상장 기대감들이 전체 로봇 섹터의 수급 안에서 로봇스타의 경우도 현 구간은 접근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저는 매수가 34,500원 미만에서는 조정 시 매수가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목표가 3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8,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로봇스타 오늘 관심 종목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목표가 39,000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태훈 이사님. 네, 저는 오늘 와이소리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1분기 실적이 좀 기대가 된다는 리포트가 나오고 난 다음에 좀 다시 한번 이제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1분기 예상 영업이 76억. 절대적인 수치는 좀 낮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어떤 그 작년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작년 1분기 대비해서 104%가량 성장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의 어떤 성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예상치까지 상회할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 기대주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쨌든 최근 120선을 지지받고 이제 반등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였던 변곡점 부분에서 어떤 매수 타이밍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좋게 예상되는 부분들은 두 가지 요인입니다. 일단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갤럭시 S24 시리즈 판매가 상당히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 판매량 증가, 이런 효과가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공급적인 측면, 가격적인, 원가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그 RF 모듈의 어떤 주요 소재인 IC 소자, 이게 가격을 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제 원가적인 부분에서도 좀 비용 절감 효과,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적인 측면, 수요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게 되면서 1분기 실적이 기대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서 한번 수요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은 갤럭시 S24 같은 경우 예상 판매량이 3,600만 대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과거에 S7이 4,900만 대 정도 팔았는데 S7 이외에 뭐 최대 판매가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그 수요 증가 효과가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출시 초기 3주간 글로벌 판매량을 한번 보니까 S23 대비해서 한 8% 정도 증가했다고 하는데 특히나 좀 반가운 부분은 유럽쪽이라든지 미국 쪽 섹터에서 이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하이엔드 모델이 좀 많이 팔려야 스마트폰 사업부 수익성도 증가하게 되고 낙수가 좀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영국, 독일 같은 서유럽 같은 경우에 판매량이 전작 대비 28% 정도 상회를 하고 있다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좀 말씀드린다면은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는 7,300원에서 7,600원 정도 일단 설정을 좀 했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8,700원, 손절가는 7,2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이솔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갤럭시 S24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실적이 상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8,7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